안녕하세요. 마리맘입니다. 많이 버렸고요. 그 중에 살아나는 애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네요. 이거는 조금 미련이 남아서 조금 놔둬봤어요. 뭐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이거 보세요. 내가 사랑하는 유적국은 가망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기다려 봐야죠. 정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.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이렇게 멋진 애들 적심해 가지고 놔둬갖고 이렇게 꼬다리 올라오다가 얼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나마 좀 괜찮은 아이들은 복도 쪽으로 다 피신을 시켰고요. 여기에 이게 합식해 놓은 국민이들, 제가 1,000원, 2,000원짜리 합식해 놓은 요 아이들이 여기 밑에 있었어요. 여기에. 근데 생각보다 여기 밑에 있는 이쪽 못난이들이 냉해를 안 입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에서 가려주니까 그랬나 봐요. 이 분도 거기 있었거든요. 이 국민이 합식분도. 아, 냉해에서 약간 살아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예쁜 것 모습은 다 사라지고 지저분하긴 한데요. 그래도 봄을 기다려보고 해봐야 되겠죠? 멋진 애들은 거의 사라진 것 같고요. 그래도 한번 생명이 있으면 또 요 빛을 따라 살아날 수 있는 애들 이렇게 놔둬봤고요. 복도로 피신시킨 애들은 그냥 거기는 영하로 절대 안 떨어지는 곳이고 대신 햇빛을 못 봐서 아쉬워서 그렇지 복도로 피신시켰답니다. 여기는 하루 종일 이렇게 문 열어놔도 영상 11도를 안 떨어져요. 문만 닫혀놓으면 거의 29도, 30도가 되는 데라가지고 처음에 제가 이거 관리 다 완벽하게 마무리 못한 상황에서 추위가 와가지고 이런 궤변을 겪었는데요. 이거 보세요. 지금은 여기 요거 위에 안쪽으로 은박지 해가지고 테이프 다 돌렸어요. 이렇게 저쪽은 해가 조금 빨리 지는 쪽이라서 높이까지 쌓았고요. 그래서 이 안에 온도가 이 안에 낮에 들어왔을 때는 문을 안 열어놓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. 더워서 밖은 아직도 이렇게 눈 천지네요. 여기는 눈이 그렇게 빨리 녹지 않는 곳이에요. 근데 이제 원래 정원 그게 사라지고 이렇게 많이 볼품 없어졌지만 그래도 과잉 보호는 지금도 안 될 것 같아요. 너무 이제 건조해지고 있어가지고 수분도 줘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주고 있어요. 생명력 긴 이 착한 올리브 화분들 이렇게 아직 이렇게 버려진 게 아니라 내놓은 것도 많은데 이제 끝 이게 하다가 아 좀 이제 실증도 나고 이래가지고 계속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. 좀 쉬고 있어요. 몸살이 아주 단단히 나버렸어요. 마리맘이 막 지난주에 혼자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기어다니면서 막 이리저리 붙이고 바닥 깔고 바닥도 전체적으로 아주 다 깔고 싹 붙였거든요. 이렇게 바람 한 점 안 들어오게 이렇게 해고 겨울을 맞았어야 되는데 우리 상황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 추위와 맞닥뜨려갖고 이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냥 엉엉 울었는데 아이고 창피해라 진짜. 아유 그나마 이런 애들은 이제 봄이 오면 잘 어떤 모습으로 조금이 아주 푸릇푸릇 새싹으로 돋아나면 괜찮겠죠? 그리고 새로 들어온 우리 이렇게 선물로 주신 그런 아이들은 제가 무서워서 다 집에서 보관하고 있어요. 아이고 지금 이따가 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옥상 올라가는 계단인데요. 그 중에서 제가 희망이 보이는 애들
막 단풍 든 그런 색감들은 이제 싹 사라졌긴 했는데, 그래도 봄이 오면 혹시 희망을 찾아줄까 하는 애들. 이 색깔은 정말 볼품없어요. 그래도 완전히 맛이 간 애들 빼놓고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다들 들어오게 만들었답니다. 여기 시문으로 덮어놓은 애들은요, 조금 더 기다려줘야 애들. 물이 너무 말랐는데 물을 주기가 무서워서 아직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. 울긋불긋 단풍색은 싹 사라졌어요. 그죠? 그래도 이렇게 지는 해가 비치니 얼마나 좋아요. 여기가 절대로 그래도 영하는 안 떨어진다니까. 또 신문지 한 장씩 싹싹 덮어놓고 가면 예쁘진 않지만 생명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아요. 아이고, 날마다 이게 뭐랍니까?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지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여기는 참 여러 군데로 피신시켜 놨죠. 여기는 옥탑에 있는 방. 아, 영하로는 안 떨어진다 해서 제일 먼저 피신시켰던 애들인데요. 좀 심각한 애들을 이쪽으로 빨리 보냈는데, 여기는 제가 보니까 거의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애들이네요. 아이고. 여기도 은박지로 이렇게 하고 막 관을 짜가지고요. 막 신문지로 이렇게 이런 애들 싹 갔어요. 10년도 넘게 키웠던 이런 애들. 근데 이게 여기까지 말랑말랑해졌는데 뿌리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. 이런 고무나무가. 이래, 아휴, 못 살아. 다 이렇게 물러가지고, 그래도 못 버리고 지금까지 놔두고는 있어요. 방울복랑 뭐 이런 애들, 내가 아끼는 애들은 뭐, 먼저도 보냈지만,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. 근데 손으로 못 만지는 게, 보기에는 멀쩡한데, 만지면 완전히 물이 들어있어서, 그 수분이 언제 빠져나갈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, 빠져나가 줄지는 모르겠어요. 물이 너무 다차 있어요, 지금. 멀쩡해 보여서, 이거는 이제 좀 돌아왔나 하고 만지면, 그 안에 아직도 통통하게 물이 들어있네요. 아, 참. 이런 애들이 아주 저기 손톱같이 빨갰던 애들인데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다 없어졌어요. 아휴 참. 여기가 다육이 무덤인데 왜 자꾸 미련이 남는 거죠? 여기 다 가망성 없는 애들만 버렸는데 자꾸 여기서도 골라볼까 하는 자꾸 그런 욕심이 생겨요. 아이고 참 미련하죠. 미련꼼탱이.